로마의 황제가 제일 위대한 라삐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. 왜냐하면 두 사람의 생일은 똑같기 때문이다. 두 나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도 두 사람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. 그러나 황제가 라삐와 절친한다는 사실을 두 나라의 관계로 보아 과히 좋은 일이 아니었으므로 황제가 라삐에게 무엇을 물으려 할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제3자를 통해 그의 의견을 물어야 했다. 어느 날 황제는 라삐에게 사자를 통해 편지로 자기 생각을 물었다. 나는 성취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죽은 뒤 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테베리아스란 도시를 자유 관세 도시로 만드는 것이오. 나는 이 가운데 하나밖에 성취할 자신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겠소. 그 당시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했기 때문에 황제의 물음에 라삐가 대답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을 자명한 일이었다. 그래서 라삐는 황제의 물음에 대답을 보낼 수가 없었다.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는 다급하게 물었다. 그래, 라삐가 보고 뭐라고 하였느냐? 사자가 대답했다? 라삐는 편지를 읽어본 후 자기의 아들을 무등에 태워 아들로 하여금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.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황제는 먼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로 하여금 자유관계 도시를 만들게 하면 된다는 라삐의 뜻을 알 수 있었다. 황제로부터 또 사자가 찾아왔다. 나라의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? 라는 질문이었다. 라삐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다. 잠시 후에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아오고 잠시 후에 또 한 포기를 뽑아오는 것이다. 황제는 라삐가 말하려는 뜻을 알 수 있었다. 그 뜻은 이러하였다. 적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 시키려 하지 말고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하라는 것이었다. 인간의 의사는 이처럼 말이나 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. 오늘의 교훈. 지혜롭자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사람이 나의 생각을 전달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뭘까? 말. 근데 오늘 라삐는 행동? 대답을 해줬을까? 아니, 대답을 어떻게 해줬지? 행동으로.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, 대답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? 네. 그리고 행동이 없이 말만 하는 건 그것도 뭔가 부족하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고. 그럼 말할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말뿐 아니라 행동에도 담아서 해주는 게 가장 대답을 잘 해주는 것 같아. 그치? 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